공략 보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로는 그 뭐냐 10장 마지막 부분까지 왔다는데 지금 10장 마지막 부분인데 이거 깨면 이제 마지막 장이래요. 10장 마지막 장, 10장 마지막까지 왔는데 11장이 마지막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깰것 같아요. 메리윤이 안녕하세요. 마지막 기술 얻고 나면은 금방 깬대요. 마지막 기술이 데미지가 9 떠가지고 네 한방에 다 죽인다는데 마지막 보스 빼고 한방에 다 죽인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기술 얻으면은 계속 진행이겠죠? 야가미 라이토 같은 존재였어요. 리스가 야가미 라이토 같은 존재였어요. 야가미 라이토가 네, 애 죽이려고 기억 잃고 난 다음에 데스노트에 대한 기억 잃고 난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조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기억 되찾은 것처럼 리스도 똑같아요. 데스노트가 이거 보고 뺏겼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할 게임 오늘 할 게임 네, 마그나 카르타 진홍의 성은이라는 게임이고요. 제가 오늘 이거 8일차인데 네 오늘 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잡으면서 오열할 것 같다고요? 여기까지. 게임 소리 좀 줄일게요. 게임 소리 좀 크게 나와. 됐죠? 게임 소리 적당하지 이제. 네. 일단 라드리느님의 방에 가가지고 몸을 숨겨야 된대요. 여기가 거기 아니야?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화하고 사지 좀 높네요. 전속성으로 내속성으로 바꿔줍시다. 내속성으로 바꿔줍시다. 잃어버린 시간. 아이 잃어버린 시간 어떻게 하냐. 주인공 여성 호르몬 주사 맞은 남자인가요? 아니요 그냥 남잔데요. 그냥 남자 데스. 여기 올라가야 되죠? 뭐야 저거 안 보이잖아. 아! 걸렸네. 이놈의 시점 때문에 또 걸려버렸네. 일단 저 뒤에 있는 애부터 잡아줍시다. 선물이다.
아 언니 야방 갈 때 골반 드러내는 옷 입고 가죠. 덜어 죽으려고요? 이것도 막아낼 수 있을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항상 초심인데. 날 원망하지 마라. 날 원망하지 마라. 매력을 춥다고 가리면 되나요? 네, 가려도 돼요. 이걸로 끝내주겠어. 와, 이게 마법이 마법은 적이 못 막나 보네. 물리 공격만 막을 수 있나 보네. 형편없군. 고통 없이 끝내주지. 마법으로 잡는 게 빠르네. 이걸로 끝내주겠어. 꺼줘. 성공했네. 마법사 좋은데 생각보다. 잘 가라. 이분 또 게임하시네. 네. 엠헌님 안녕하세요. 잠깐 더 올라가기 전에 일단 여기서. 피 다 차있죠? 이 격수 말고 격수 말고 그게 없어? 왜 한 마리밖에 없는 거야? 아니 법사부터 잡아줍시다. 법사부터. 이것도 막아낼 수 있을까? 언니 방송 용어로 연결이라고 아세요? 연결 뭐예요? 네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여러분들 파타파타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무 죽지도 않고 또 왔어요. 아무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이쁜 사람 여러분들. 보면 쿠키쏨님이 한 개를 표현했습니다. 이쁜 사람 보면 쿠키쏨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왔다 와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으악. 뭐야 얘 뭐야 살아있었어? 한 마리 더 있었어? 먼지처럼 이쁜가봐요 쿠키 한 개 쏜 거 보면은. 저분 맨날 들어와가지고 네 네 이쁜 사람 보면 쿠키 쏜다는데. 네 이쁜 사람 보면 쿠키 쏨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뭐라고 한 거야? 날 원망하지 마라. 풍월류 진영참금 쿠코시 도 아. 이게 뭔 소리죠? 이걸로 끝이다. 쿠키로 점수 매기시는 거예요? 쿠키로 점수 매기는 거야? 묘비는 준비됐나? 풍월류 진 영창검! 풍월류 진 영창검! 더럽게 안 되죠? 마법으로 처리를 해줍시다. 아 섹시 도발! 미쳐! 아직 버틸 생각이야? 아 언니 쿠키 리스트 있나요? 아 무슨 리스트가 있습니까? 저 그런 거 귀찮아서 안 만들어요. 고통 없이 끝내주지. 오늘 룩키 심사 발표 됐던데. 네 누구 됐더라? 됐다는 것만 알고 누가 됐는지 못 봤는데 제대로.
역캐 스타일이 이쁘네요. 그래서 쿠키 쌌네. 네, 그런가 봐요. 일단 칼린치 좀 쉬게 해주고. 네, 자고 왔어요. 자고 왔습니다. 나타는 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4시간 반 자고 나는 왔어요. 나는 루키다. 신인 루키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 네? 난 루키다. 신인 루키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 아, 이번에 어떤 분들이 루키가 됐으려나? 사라져. 기대되는데? 몇 분 되셨어요? 몇 분? 지금 네, 여기 지나가면 마지막 장이에요. 여기 지나가면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 되면은 주인공이 진풍월류라는 기술을 얻는데요. 그게 데미지가 네, 7000에서 9000씩 뜬대요. 그래가지고 적들이 무조건 다 한방이랍니다. 네, 적들이 무조건 다 한방이어가지고 그때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진행이어가지고 금방 끝난대요. 네, 데미지가 7000에서 9000씩 뜬대요. 언제라도 오케이야. 일곱 명. 정신이 들게 해주지. 흑태자 만드네. 네, 흑태자 되는 거 같아. 얘는 그거 없나? 전체 공격 없나? 전체 마법? 네, 오늘 루키 PD 등급 발표 날입니다. 흑곰 아저씨 됐다고요? 와우. 루키들이 새로 생긴 거죠. 네, 루키들이 새로 생긴 거죠. 초선? 성공했네. 예상대로야. 이름 들어본 분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 일곱 분 중에 네 분 들어봤다. 이번에는 루키 피지 많이 안 좋네? 생각보다? 더 줄 줄 알았어. 더 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줬네. 각오해라. 아니 이제 일곱 명 반 가서 루키랑 씨가 거들먹거릴 수 없게 돼서 서운하시죠. 뭔 소리입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묘비는 준비됐나? 이걸로 끝이다. 뭐 가가지고 야마! 너 루키란 지 얼마나 됐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요? 아니 우리 해병대처럼 기스 정하죠. 아니 내가 일단 제가 일단 저부터가 그건데 저부터 아직 네 짬이 낮은데 뭔 소리입니까? 막을 수 있겠어? 너 내가 방송할 시간에 깔려주고 임마! 제 시계 어딨어?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막 갑질해요? 끝내주겠어.
생각보다 잘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우야, 왜 이렇게 피 많이 나냐? 시간 낭비할 틈은 없어. 근데 내 멀티. 오케이, 데미지 좋고요. 빨리 부셔버립시다. 아우, 프로피디 다이면 사람도 죽이겠어 아주. 아니 그냥 네 그냥 얘기한 거. 제가 실제로 가서 그런다고 그런 거 아니죠. 오늘은 일찍 사람 아주 나쁜 놈을 만드시네. 아직 버틸 생각이야? 뇌전류 뇌성참격. 성공했네. 아직 했으리 2년밖에 안 되는데 뭔 소리입니까? 그렇게 치면은 저보다 쭈니님이 센빠인데. 네. 안시맨님도 저보다 훨씬 먼저 방송하지 않았나요? 저보다 먼저 방송한 사람 많은데? 훨씬 많은데? 좀만 기다렸다가. 자, 뒤치기 했죠? 뒤치기 성공. 자, 가볼까? 어딨어? 방심하다가 다하고 말 거다. 쭈니 안심해. 깔고 가는 인성 뭔 소리입니까? 역시 뭘 깔고 가요. 그냥 저보다 오래 방송하셨다는 거 얘기한 거지. 각오해라. 아니 밖에 졸라 추운데 야방은 하지 말고 그냥 엔딩 보면 야식 하나 시켜 먹죠. 엔딩 보면 자고 싶어요. 엔딩 보면 좀 네, 편하게 좀 자고 싶습니다. 네, 저 너무 네 너무 지금 피곤해요. 네, 너무 피곤해 지금. 네. 언제라도 오케이. 반달곰탱이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선우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나 근데 진짜 반달곰탱이님한테 진짜 네 살짝 고마운 마음도 있어.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긴 한데 네 진짜 꾸준히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개그는 아닙니까? 형편없군. 네, 진짜 충신이에요. 진짜 충신. 성공했네. 잘 가라. 저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오래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입원한 지 두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엄청 옛날서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초기 때부터 있지 않았었나? 하지만 AD는 쿠키스님. 아, 참. 다 올라왔나? 오케이, 여기가 끝인가 보군. 포스 아머 획득. 공격력이 좀 떨어지네. 블레스트 아머를 켰죠. 블레스트 아머는 켰고.
집에 나물이 있어서 밥에 나물하고 고추장하고 참기름하고 참깨 넣고 밥 비벼 먹고 있다. 아 진짜요? 진짜 맛있겠네. 거기다가 네 거기다가 케첩 뿌려서 먹어보세요. 여러분들 거기다 그 그 비빔밥에다가 케첩 넣어서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저 믿고 한 번만 뿌려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요. 에? 아 진짜라니까? 아니 진짜 레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밥에다 케찹 네 비벼가지고 먹으면 맛있다고. 진짜 레알이에요. 여긴 대무녀님의 방이네요. 적당히 기회를 봐서 빠져나가지. 왜 그래? 팔찌가 떨어져 있네? 이건 녀석에게 줬던. 아니 색깔이 달라. 색깔이 달라. 설마 대무녀가 얘 엄마인가? 뭐 다른 거라도 괜찮아. 아니야 이거 대신 받아줘. 너도 나에게 제일 소중한 걸 줬잖아. 고마워. 소중히 간직할게. 비둘기가 좋아하는 비둘기 안 좋아하고요. 네 제가 좋아합니다. 어째서지 휴고 칼린츠 왜 그래? 아니 그만 여기서 나가지. 아스틴의 호수로 가자. 아스틴의 호수로 가자. 뭐야 그러면은 아그레이언이 얘 형이야? 니 형? 친형이야? 설마? 설마 아그레이언이 네 칼린츠 친형 아닙니까? 아니요 쌍둥이 형제 아니야? 익명 카스님 안녕하세요. 무슨 이렇게 꼬아놨어? 마모가 똥겜 여러 번 해서 그런가 스토리 말 안 해도 때려 맞추네. 당연하죠 뭐. 이런 게임 제가 한두 번 합니까? 네, 당연히 이 정도는 맞춰야지. 이 정도는 당연히 맞추지. 여왕은 죄송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십시오. 폐하의 명을 받았습니다. 절대 해를 끼치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납치하려는 변명치고는 뻔뻔하군. 아그레이언? 아, 네가 어떻게? 물러나세요, 어머니. 여왕은 어머니를 속인 겁니다. 평화의당 같은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믿지 마세요, 어머니. 니놈이 아그레이온이라고? 우린 이미 다 알고 있다. 니놈은 무례한 놈. 감히 대무녀님께. 기다리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머니, 야손들입니다. 이들을 믿으시는 겁니까? 아그레이온. 아 그래요? 네. 에스테 검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아그레이언으로 오행시 지어달라고요? 아. 하. 그. 그래. 네. 네. 네? 네? 아 됐다 그만해. 네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그만해 제발.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 밑으로 가야 되나? 너무하시네. 지금부터 시작이다. 각오해라. 사라져. 이
이상 만년 루키 PD의 센스. 루키 단지 얼마나 됐다고 무슨 만년 루키입니까?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싸울 준비는 끝났어. 시간 낭비할 틈은 없어. 얘네들 왜 이렇게 피가 안 다지? 슬슬 시작해 볼까? 유파 변경. 청혼류 써줍시다. 저는 루키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네, 저는 루키에서 프로로 프로에서 루키까지 가겠습니다. 그런 공격은 안 통하는데요? 마모 같은 분은 스타가 돼야지 만족할 거죠? 저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무리하지 말고 슬슬 시작해 볼까? 슬슬 시작해 볼까? 자식들 데미지 못 주면서 형편없군. 방심하다간 다 하고 말 거다. 카파에선 루키로 만족해야죠. 여긴 멀티인데요. 네? 여기 멀티 아니에요. 본진입니다, 본진. 생각할 틈은 주지 않겠다. 풍월류 진 영창검. 저는 아직 배고픕니다가 이명박 대사예요? 히딩크 대사 아닙니까? 히딩크 대사? 히딩크 대사인 걸로 아는데? 고통 없이 끝내주지. 기존 시청자를 왜 다 내쫓습니까? 제가 바보도 아니고. 아, 쟤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좀 잘 좀 들어가봐. 아, 얘 방어 버프 건다. 큰일 났다. 사람도 안 보고 이상. 이만 오늘 고전 게임 그만하고 최신 게임에서 풀어 달아야죠. 아니 이상한 고전 게임이라니요. 시작해 볼까? 네, 아직도 애니 못 봤어요. 아직도 애니 못 봤습니다. 지금 계속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 좀 응원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절실합니다. 지금 근데 네, 제가 이걸 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응원이 절실해요. 뭐야, 피 안 다네? 이제 주인공이 점점 괴물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레알. 아, 네, 운동하고 올게. 알겠습니다. 운동하고 오세요. 진 영창검. 이걸로 끝이다. 어, 방송 킨지 한 시간도 안 되는데 24시간 올린 것처럼 피곤해 하시네요. 아, 진짜 너무 피곤해. 반달곰탱이님, 그, 안 피곤하시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저거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여. 이모티콘, 뭐지 저거? 잠깐, 열려봐.
아이스맨님 안녕하세요. 자고 하는데 왜 피곤하냐고요? 아 4시간 반 자고 왔다니까 지금. 네 이거 깨려고 너무 분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 뭐 이거 못 깨가지고 너무 분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는 줄 아십니까? 이걸로 끝내주겠어. 뭐 그런 걸로 분해하냐고요? 방송 프로답게 열심히 하셨네요.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거는 마모입니다 여러분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아. 나 이걸 깨야 돼. 어쩔 생각이야? 뇌전류, 뇌성참격. 현황약소 못 지킨 게임에 마그나 카르타도 추가. 오늘 정말 엔딩 보나요? 네, 옴돈이 오늘 정말 엔딩 봅니다. 진짜 레알. 어제 18시간 동안 방송했거든요. 보니까 오늘 12시까지 방송했어. 12시 좀 넘어서까지 방송했었는데 오늘 엔딩 봅니다. 과거에도 뇌전류, 뇌성참격. 이거 똥게임 아니잖아요. 할만해요. 네, 할만합니다. 슬슬 시작해볼까? 슬슬 시작해볼까? 이것도 막아낼 수 있을까? 낙조대분수님이 기계를 후원하였습니다. 낙조대분수님! 아침까지 방송한다고 고생했어요. 얼마 안 되지만 넣어두세요. 아, 감사합니다. 낙조대분수님 쿠키 100개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마이! 그래, 우마이 됐어! 아, 이걸로 끝이다. 낙조의 분수님, 네 쿠키 100개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힘이 나네. 여러분들 4시간 반밖에 안 잤는데 힘이 나. 네 이래가지고 방송은 그만둘 수가 없다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방송을 못 그만두겠어요. 왔어. 어 뭐야. 아 들켰네. 여기로 가는 거 맞겠지? 방송 그만두면 굶어 죽으니까 못 그만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있고요. 팩트 취직이 안 돼서 못 그만둠. 먼지처럼 사라질 운명이군. 일얘긴 하지 맙시다. 어째 기분 네 기분 안 좋아지려고 해. 선물이다. 주인님처럼 공부 열심히 합시다. 주인님 요즘에 공부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닌가? 일이 꼬이는군. 일이 꼬이는군. 유파 변경. 아 도구 사용. 그냥 공격합시다. 그런 공격은 안 통하는데요? 그런 공격은 안 통하는데요?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여기 들어오신 분 덕분에 아예 맞아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 덕분에 이게 최선이야. 시험 5개월 남았는데 형편없군. 이걸로 끝내주겠어. 나라바님도 공부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네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네 노량진 가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노량진 가신대. 노량진 이게 최선이야. 성공했네. 노량진에 그렇게 먹을 게 많다는데 싸고 좋은 먹거리가.
장난 아닌데? 딜에 0이 들어가네? 이 물고기부터 일단 빨리 잡아줄게요. 막을 수 있겠나? 막을 수 있겠나? 이 물고기는 마법이 잘 안 통해가지고 물고기를 갖다 얘로 갖다 잡아줘야 돼요. 잡았죠? 먼지처럼 사라질 운명이군. 아 진짜요? 풍원료! 비트코인 때문에 가도 어수선해요? 비트코인 그거 거래소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이제 비트코인 막는다고 막 그랬는데? 그거 설마 철회됐나요? 비트코인 막는다고 했는데? 비트코인들 다 한강 갈 뻔했다고요? 시작해볼까? 무리하지 마. 저는 콩사탕이 싫은데 정부가 그거를 규제한다고 규제가 되나? 되겠죠? 정부도 비트코인 하고 있어요? 설마. 존버들 많아서 큰일 났다고요? 그래요? 그게 규제되면 인터넷 방송도 건드린다고요? 큰일 났네? 어, 세아님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다? 오늘 정부도 코인 샀다고요? 근데 그거 규제, 아 그냥 폐지한다는 거, 비트코인 폐지한다는 거 그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래소 폐지한다는 거 그건데 그거 발표됐으면은 떡락했잖아요 한번. 그래서 한강 갈 뻔했는데 보니까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은 그거는 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규제한다고 했다가 뭐 번복했나? 네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어제 18시간 하고 결국 못 깨가지고 4시간 반 동안 자고 지금 다 시켰습니다. 지금 졸려 죽겠어요. 답답하님이 22개를 후원하셨습니다. 네 역시 아직 못 깨셨군. 크크 어제 깬다고 하시더니. 네 그러니까요. 어제 오늘 네 낮 12시 한 반까지 하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4시간 반 정도 자고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다시 와가지고 켰어요. 아 네 크로스 언니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2주에 담배 폐암으로 듣고 흡연율이 떨어지더니 다시 복귀하는 그런. 만약에 근데 거래소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거래를 해? 아이고 잘못했다. 거래소 사라지면 어디서 거래를 하지? 공부 중이라 지켜보지 못하고 존버 중인데 오늘 떡락했다고? 아 외국 거에서? 직거래 직거래?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직거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공했네. 예상대로야. 그 아래서 나왔던 네 280억 자산 가지고 있다고 했던 분, 네 그분 큰일 났네. 아직 안 팔았으면은.
인터뷰 2시간 동안 30억이 20억이 증가했네요 그러면서 했던 그 사람. 마모상 야노 방송이 아니에요. 야노 방송이 뭐예요? 야노 방송? 뭐지? 오늘 밖에 되게 추워가지고 야방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밖에 되게 추워가지고. 야외 노출이야? 지금 날씨에 노출하잖아요? 죽어요, 죽어. 얼어 죽을걸요? 진짜로? 난 야외 노래방송인 줄 알았네. 나가서 알통구부 한번 하고 오자고요? 그거 6년 전에 나하던 건데. 아 6년 전이라 8년 전에 하던 건데. 8년 전에 알통구부는 벌써 8년이나 지났어. 군대 갔다 온 지 하루 만에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 여기서부턴 나 혼자 가겠어. 뭐야?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 앞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어. 만약 위험할 것 같다면 미술인생님 안녕하세요. 하지만 내가 한 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라울들과 합류하도록 해. 라울은 이쪽이 돌아가는 상황을 모를 테니까 우리가 전부 다 잡히거나 하면 그들까지 위험해져. 알겠어요 대장. 하지만 위험할 땐 반드시 신호를 보내요. 언제라도 뛰어나갈 수 있게 준비할게요. 고맙다. 고맙다. 그래 가자. 이제 칼린치 혼자서 해야 되나 보네. 마모니 진짜 꿀피부던데. 피부만 좋죠, 피부만. 뭐야? 레후. 아스틴의 호수로 가네요, 이제. 지금 라울 만나러 가는 거죠, 라울 만나러. 오늘 엔딩 보나요? 아침에도 물어봤는데. 네, 오늘 엔딩 봅니다. 오늘 엔딩 봐요. 하이식스도 하나 마셨어요. 네. 살짝 피곤해가지고 자고 일어나긴 했는데 지금 살짝 피곤한 상태여가지고 이것도 마셨어요. 하이식스도. 혈루! 그만두세요. 무사했구나 칼렌츠.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라드린느님. 네 맞아요. 납치되신 게 아니었습니까? 납치라니? 칼린차. 비밀 결사 놈들이 대문녀님을 납치했다고 강의 조각을 가져오라고 협박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사원에 들어갔었는데. 강의 조각을 찾았나? 그래. 다만 훔쳐온 것처럼 되어버려서. 놈들이 우리를 속인 모양이군. 내게 맡겨. 알아서 처리할 테니. 딱 봐도 수상해 보이죠? 다음 게임은 문예부 할 거예요. 문예부. 준다. 그걸 건네주면 안 돼. 리스다. 아밀라. 무슨 짓이냐? 닌자들이다. 문예부 다음 게임은 네이버 돌림판으로 뽑자고요? 걷는 모션 왜 저럼? 옛날 게임이어서 그래요? 옛날 게임이어서. 어떻게 된 거지? 휴고. 수고했어 칼린차. 강의 조각만큼은 도저히 내 힘으로 회수할 수 없었거든. 대문의 뒤를 이을 정도의 신력이 없으면 무리니까 말이야. 안 그래도 묻고 싶었어. 라드린느님의 방에서 똑같은 파츠를 봤으니까. 너 어떻게 된 거지? 우린 사실 형제야. 그 팔찌가
날 아그레이언으로 만들어줬었지. 대문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 아그레이언. 어머니, 아그레이언은 저기 있습니다. 얘가 아그레이언이야? 그게 무슨... 넌 팔찌를... 그 팔찌는... 화장하기 옷 입히기 게임도 해달라고요? 화장하기 옷 입히기? 네가... 무슨 게임이죠? 메이칸이었군. 그걸 이제 알았나? 안 돼! 네겐 구원의 빛을 찾으라는 명령을 내렸잖아. 임무는 끝까지 완수해야 되지 않겠어? 이제 드디어 본성을 보이는군요. 남은 건 저기 있는 대지의 조각뿐. 가져다 주겠어? 어머니와 만나자마자 이별하기 싫다면 말이야. 결판을 내자, 아밀라! 아밀라하고 싸워야겠네. 네가 이 모든 전쟁의 원흉이다. 너만 없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어리석군. 뭐야? 남의 탓으로 돌리면 마음이 편해지나? 제가 빨리 리스라는 거 알아봐야 되는데. 진짜 막장이네요 지금. 와, 꼬였어. 네, 아, 칼린츠 마누라가 지금 네 적으로 나왔어 갑자기. 야, 네 마누라라고 못 알아보겠어? 이 전쟁은 모두 네 탓이다. 각오해라. 일단 이제 빠르게 처리를 해줘야겠죠? 이 전쟁은 모두 네 탓이다. 각오해라. 아 언니, 러블리즈 3군 인증 반응 기념으로 종소리 틀어달라고요? 러블리즈 노래 나중에 어떻게 했지? 네, 지금은 게임에 집중하고요. 제대로 공격해라. 날 우습게 보는 건가? 난 그래, 제대로 싸우지. 오, 제대로 싸운대요. 무섭다. 제대로 싸운대. 한 방에 죽는 거 아니겠지? 아침에 잠깐 보고 가셨어요. 네, 맞아요. 에스테이 검님 잠깐 네, 아침에 들어와가지고 보셨어. 리스를 마치 롤에서 다, 탑이 정글 탓하듯이 뒤탓이다. 너무 안다는데 피가? 어떻게 이기라는 거지? 일단 계속 공격을 해줍시다. 리스를 어떻게 했지? 풍월류 진 영참금. 아, 오늘 새벽 2시까지 일하시구나. 모르겠어요. 이게 이벤트 전투인지 아닌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설마 지나? 이거 왠지 피 한번 네 회복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모두 네 탓이다. 다음 턴에 죽을 것 같거든요. 풍월류 진 영참금. 괜히 패배했다가 죽으면은 처음부터 다시니까 일단은 회복을 한번 해줍시다. 회복시켜주고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안다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땐 잡아야 되는 거 맞는 거 같거든요. 리스를 어떻게 했지? 풍월류 진 영참금. 네, 그러니까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공구 사용해서 턴.
피 한 번 더 회복시켜주고요. 그냥 공격합시다. 그냥 공격할게요. 일단은 리스를 어떻게 했지? 풍월류 진 네, 영창검 그런 거 같아요. 피 몇 가지 까는. 와 진짜 안 탄다 피. 이 전쟁은 모두 네 탓이다. 각오해라, 풍월류 진영참검. 자 이번에 트리니티 드라이브 써주고 잡으러 갑시다. 이 전쟁은 모두 네 탓이다. 각오해라. 네, 그래도 벌써 풍월류 반피네요. 진영참검. 이거 잡는 거 맞는 거 같은데. 또 도망가네 친구. 이 전쟁은 모두 네 탓이다. 각오해라. 전쟁은 모두 네 탓이다. 진 영참금. 오 새로운 말을 하네. 내가 싸울 때. 아 이거 살짝 위험한데? 물량 하나 더 빨아야 되나? 물량 하나 더 빨아야겠죠? 축복의 소리 써야 되나? 상처나무를 써주고요. 아무 구라친 거야? 네? 저도 구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상처나무 이거 두 개 써주고 물약을 좀 사야 되는데 물약 파는 곳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걸 좀 사야 되는데. 리스를 어떻게 했지? 풍월류 진 영창. 야 리스가 애잖아. 얼굴, 야 지 마누라 얼굴도 못 알아보고 있어. 겨우 천 같은 걸로 살짝 가렸다고. 바로 눈치채야지. 지 마누라 얼굴도 못 알아보고 있어요. 복수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리스를 어떻게 했지? 풍월류 진 영창금. 리스를 어떻게 얘도 했지? 네티에 나오는 그 형사랑 똑같은 거야? 진영참금! 안면인식장에 가지고 있나 보네. 정말 주인공들 다 안면장에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이 전쟁은 모두 네 탓이다. 각오해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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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아니야? 사실 알면서 내 네, 마누라로 삼으려고 내 네, 모른 척한 걸 수도 있어요. 진영참금.
이걸로 끝이다. 마그나 카르타까지 일으킨 네가 이 정도가 한계일 줄은 몰랐군. 그래. 기녀스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잠깐, 잠깐만 기다려줘. 난 죽을 때가 되니까 두려워졌나? 네가 죽인 그 많은 인간들을 생각해라. 넌 나약한 소리를 할 자격이 없어! 나약한 소리를 할 자격이 없어! 띠용? 오야 출렁? 뽀잉? 이제 얼굴 봤다. 뭐야? 어떻게 된 거지? 리스. 미안해. 칼린츠. 어째서? 대지의 조각을 가져와라, 칼린츠. 나 대신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지막 임무까지 날 위해 수고했다, 칼린처. 구원의 빛을 노린 건 처음부터 너였구나. 그래도 아들로서의 역할은 훌륭히 해내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얘 그냥 완전 남이었나 보네. 난 네 어머니가 아니다. 뭐 아무렴 어떻습니까? 아닐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저 세상을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네. 여자 안 죽었어요. 여자 안 죽었습니다. 리스 안 죽었겠지. 무슨 짓을? 뭐지? 피해요. 에? 날라와 버리네 그냥. 아, 또 여기다 또 폭죽 잔뜩 설치했구만. 좀 많이 썼네. 폭죽도 비싸다는데 저거. 이런 이벤트를 또. 뭐야, 뭔가 모이네요. 텔레포트 쓰는 거야? 월드컵 4강급이라고요? 뭐지? 빨려 들어간다.